안녕하세요. 서주영입니다. 요즘 시대 서른이라는 나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시나요? 이제 막 취업에 성공했거나 여전히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겠죠. 오늘 만나볼 주인공들 역시 서른 살 동갑내기 청년들입니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취업이 아닌 창업을, 그것도 많은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는 분야를 파고들었다는 점인데요. 그 선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안목과 비전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도 남다른 희망을 제시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갓서른 대표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하이엔 타이트로 부탁드릴게요. 내가 일찍 일을 끝내놓으면 나만의 시간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약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 내 자신 스스로도 잘 가꿔야 나의 온실을, 나의 나무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응? 데이트도 해야 되고 만끽해라, 멋지게 적당히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좀 시대를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멋진 사나이, 멋진 아빠, 그런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군산 미군들과 멋쟁이들이 찾는다는 이발소. 농업을 하는 조영우 씨도 이곳에서 관리받는 남자입니다. 첫 번째로 미용사냐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술 하고 있냐, 뭐 음악 하고 있냐,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의 만족감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머리를 이렇게 했었을 때 하루가 더 활기차지는 느낌, 내가 자신감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관리 철저한 조영우 대표. 단순 농사꾼이라기엔 이 남자 하는 일 참 많습니다. 농작물을 재배 연구하고 지금은 기능성 음료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불면증을 개선하는 한약재 산조인에서 착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조인이라는 게 산조인탕, 우리 한약처럼 법제가 되어 있는데 한약은 내가 맛이 없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어서, 아 그럼 이거를 우리 에너지 드링크처럼 맛있게 먹어볼 수 없을까? 아이디어로 시작해 열정을 더한 시간들. 그 사이 청년은 대표가 돼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정말 처음부터 마케팅까지 전 분야를 자기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완벽주의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2년여간 연구하고 원료 관리, 레시피 구성, 직접 추출기를 통해서 음료를 만들고 그리고 패키지 준비까지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현대인의 흔한 고민이자 그 스스로도 겪었던 불면증. 농대 시절 산조인에서 힌트를 얻긴 했지만 맛과 건강을 다 갖춘 음료로 완성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처음 생산했을 때의 느낌은, 아 내가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처음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크리스마스인데? 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아,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그 보답이 산타클로스로부터 온 것 같다는 느낌? 아직 시제품이고 향후 판매라는 숙제가 남았지만 조영우 대표는 벌써 후속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조인 다음으론 열대작물 구아바입니다. 조 대표의 가업은 본래 농업. 걸음마 뗀 뒤 모판을 나르던 바로 이 들판에서 자랐습니다.
많이 도왔어요. 저희들은 어른들은 한 세네 개 들잖아요. 근데 쟤는 한 판씩 들고 갔다가 옮겨주고. 하지만 돕는 것과 가업을 잇는 건 별개의 문제. 안 했죠. 안고 공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하니까 이제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해서 누가 하겠냐. 농사란 그저 부모 세대의 업으로 알았던 자식들. 그때 나선이가 둘째 조 대표였습니다.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후 제대로 해보자며 농대까지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시련이었습니다. 작물들을 열심히 해보고자 심었었는데 그걸 거둬들일 때 심정 그리고 다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탐색하는 과정들이 아, 이래서 농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라고. 삼천 그루의 건강한 구아바를 키워내기까지 그 이전은 모두 눈물 나는 시행착오의 과정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약 10여 년 전에 시작된 계획. 아버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재배해보자 했고 개간과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계단식 논의했던 형태를 다 개간을 하여서 온실이 지어질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을 하였고요. 약 5년여간 토양관리를 마치고 먼저 아열대성 작물을 목표로 했었을 때 초기에 커피나무를 심었었는데 커피나무의 운영관리비와 이후 생산관리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판단이 들어서 커피나무를 모두 다시 거두고 이후에는 사과대추나무를 다시 심었었는데요. 이것도 저희 수지탄살이 맞지 않다는 것을. 개간과 토양관리에만 5년. 여기에 시설 투자와 두 번의 작물 실패. 이제 구아바만큼은 우리나라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작년까지는 잡초 매트를 깔았었는데 이 잡초 매트를 깔았을 때는 온실의 온도 관리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특히나 저희가 앞으로 유기농 농장을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알맞게끔 이 나무 껍질을 활용해서 잡초 방제와 토양 관리 끊임없이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게 좀 아버지에게 노하우를 배운 것도 있고요. 시련을 넘어선 뒤 조 대표 가족의 구아바 농장은 이제 단일 규모 국내 최대입니다. 아버지의 평생 경험에 농대 나온 아들의 지식까지 더해진 구아바 농장. 구아바는 과실로도 먹을 수 있지만 주로 이파리를 우려내 차로 마십니다. 수작업으로 모양을 만들고 잘 건조시켜 상품으로 판매합니다. 건강한 구아바 잎을 보면서 조 대표에겐 새로운 생각이 싹텄습니다. 그건 작물 재배를 넘어 상품 개발에도 도전하는 새로운 농업. 있었죠. 많이 울기도 했어요. 쟤도 힘들어서. 왜냐면 아빠가 워낙에 완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뭐 해이하게 놀고 뭐 놀고 먹자는 주인은 아니거든요. 아빠가. 사실 저는 농사 짓는 건 힘들지 않는데요. 이 가족 간의 트러블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일을 하다 보면은 나의 감정이 더 실리기도 해서. 농사의 본질을 강조하는 아버지와 농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은 아들. 아버지의 그 단연간에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특히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그 몸에 배어있는 감각적인 내용들을 이 지식이 따라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정말 아버지가 잘했다, 너 잘한다, 그래, 너 멋있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게 제일 큰.
잘 키운 작물을 뽑아내야 했던 농산물 시장의 역설. 이제 아들은 재배를 넘어 새로운 시장 개척까지 도전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것도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생산해낸 원물, 거기에 들어있는 효능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앞으로 농부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구아바잎과 상호보완 효과를 줄 수 있는 약재들을 찾아서 이렇게 추출 분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만으로도 벅찬 삶. 여기에 사업까지 나선 아들을 보면 부모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물론 농사 지면서 육체적인 게 안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정말 뭐 그러잖아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에 작물이 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물론 작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대화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멋지게 적당히 일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뭔가 시대를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런 멋진 사나이, 멋진 아빠, 그런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는 마음도 알지만 조 대표는 이미 자신의 길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정말로 우리가 많은 고심을 해보고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농사라는 것이 이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무 관리, 토양 관리도 포함되고 농산물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소비자에게 다가갈 때 다시 한번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런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헤어스타일조차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삼는 조영우 대표. 농업은 종합예술이다라는 말 속에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업 또한 기대됩니다. 한약재에서 힌트를 얻은 숙면 음료도, 기후 변화를 내다본 구아바 재배까지. 미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똑똑하게 인지하고 있는 신세대 농사꾼입니다. 이제 미래 농업은 단순히 작물 생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영우 대표처럼 새로운 상품,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기도 하고요. 때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갓설은 두 번째 주인공, 이 치유 농업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젊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사는 동화 같은 숲속 전북 완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있는 동화 목장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1년에 만 명 정도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박물관이나 병원에서 적용되던 시스템이에요. 너무 고맙다. 근데 그런 말이 내가 나도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이렇게 흙 만지고 이런 거 좋아해요. 게임은 계속 하다 보니까 질리는데 식물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더 기뻐하고 근데 농촌이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일 수 있죠. 끝자락. 완주 원등산 계곡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부부와 둘이 손수 일군 농장이 있습니다. 이곳엔 허브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귀여운 동물들의 쉼터. 그리고 식물 체험장과 산책로가 있죠. 여기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는 일들. 예, 식물 심는 거는 이제 그래도 해봤다고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구조물을 좀 세운다던가 드릴을 쓴다던가 전기톱을 사용한다던가
여기 와서는 이제 아예 제가 거의 다 전담을 해서 하고 해보려고 그냥 시도는 다 했어요. 아내와 함께 거친 숲을 다듬어 온 6년의 시간. 농업을 전공했음에도 처음 해보는 일들. 어느새 3,000평 임야는 몰라보게 변했죠. 청정함은 그대로지만 이곳을 찾을 이유는 하나씩 더 늘어납니다. 저희 백향과 에이드 위에다가 바로바로 싱싱하고 향기도 날 수 있도록 앞에서 키우고 있어요. 올해 5월에 문을 연 힐링 카페는 자연을 살린 공간에 갓 딴 허브차로 마음의 쉼을 얻는 곳. 먼 곳임에도 찾는 발길은 더 늘어납니다. 1년에 1만 명 정도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보시면 농업 서비스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20년 정도가 이제 역사가 있는 농업 형태예요. 중점은 마음과 신체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치유 농업인 것 같아요. 허브차 한 잔 후엔 동물 농장과 숲길 산책. 이 치유 농장은 송민아 씨 본인의 치유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난 항상 아프고 몸도 아프고 소극적인 사람, 그리고 뭔가 실패한 느낌이 많았거든요. 내 친구들은 다 저 빼고 계속 다 취업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약간 이런 나 스스로의 열등감도 많았는데. 식물을 가꾸는 동안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고, 특히나 원예 봉사를 하며 치유의 힘을 확신했죠. 이제 그렇게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 기뻐하는 그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언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근데 그런 말이 내가 나도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물론 타인의 마음까지 회복시킨 힘. 그것은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오, 두 마리다. 오, 한 마리 더 있네? 오. 자연은 두 사람을 이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난 이제 송민아 대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결혼하고 나서 이 일을 접하게 되니까 아, 그때 했던 계획이 꿈들이 지금 좀 실현이 될 기회가 되겠구나. 화훼를 전공한 남자와 뒤늦게 원예를 공부한 여자. 부부가 되면서 야심차게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그 회계 세무사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설립을 하고 나서 아, 법무사도 있고 뭐 회계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근데 다 필요한 거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이야 배우면 그만. 허나 예상 못한 큰 시련 앞엔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냥 많이 담담해지고 좀 많이 그냥 의연해져서 그냥 이렇게 말하기도 편한데, 근데 그때 시절에 나의 감정을 또 끄집어내면 이제 막 요동치는 거죠 이제 막. 지금의 카페 자리, 애초엔 한옥 두 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화재로 잃고 말았습니다.
자연으로 치유됐던 마음이 다시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숯덩이 같은 마음을 또다시 회복시킨 건 치유 농장을 찾고 웃으며 떠났던 사람들의 얼굴. 자, 들어가 이제. 애썼어. 반갑습니다, 친구들. 여기는 완주 소양에 있는 농장이에요. 처음 와봤죠? 네. 처음 왔는데 오늘 평생 잊지 못할 일일 것 같아. 우비 쓰고 온 경험 자체가. 치유에 대한 확신은 더 단단해졌고 장애인부터 노인들, 이제는 어린 친구들에게까지 그 치유의 경험을 나눕니다. 이건 제 사심인데 그 좀 공부하는 것보다 나와가지고 좀 그 자유롭게 좀 노는 게 좀 좋아요. 네. 이분이요? 이렇게 흙 만지고 이런 거 좋아해요. 자연 친화적인 느낌. 게임은 계속 하다 보니까 질리는데 식물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게.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게? 꽃 종류를 그냥 지나가면서 야생화 같은 걸 사진 찍어 놓는 편인데 그런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이름도 외우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동화 속 단골인 착하고 순한 동물들 앞에 긴장을 내려놓는 학생들. 동물 농장이 왁자지껄해집니다. 눈 색깔이야, 눈색이야. 고양이가. 나 고양이 키우고 싶다. 나도 고양이 키우고 싶다. 비대면 시대. 새로운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각 포인트마다 하나씩 넣어야 돼서 지금 이 포인트는 조금 조정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콘 서비스라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이 시스템이 박물관이나 병원에서 적용되던 시스템이에요. 이제 박물관이나 병원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이제 비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게 만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곳은 힐링 밤에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있는 동화 목장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친구들에게 바로 다가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좋아하는 먹이를 들고 조용히 기다려주면 천천히 다가와요. 우와, 옳지. 최신의 기술 도입으로 비대면 시대까지 준비하는 부부. 하지만 치유는 결국 사람과의 교감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두 사람은 잊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한테 무언가를 준다라는 이 마인드 자체가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10년 동안 하면서 수도 없이 저 자신이랑 많이 이제 물어보고 어느 정도 저한테는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농업으로 치유가 이루어지냐. 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확신 있게 예스라고 막 대답할 수 있는 시점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로망으로 전원 생활을 꼽습니다. 치유 농업 분야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전원 생활의 로망을 더 이상 은퇴 후로 미룰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좀 더 일찍, 좀 더 쉽게 자연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치유 농업이라는 게 유럽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임석원, 송미나 부부가 치유 농업의 선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겠다는 선한 의지에서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아이디어까지 늘 도전하는 이 부부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갓설은 대표가 되다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농업으로 부가가치는 물론 지구 환경까지 고민하는 젊은 대표를 만나봅니다. 청춘의 무게를 이겨내고 수출과 투자 유치로 더 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대표님이. 부족한 부분을 IT 쪽으로 해서 작년에 또 유망하다고. 최소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과 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됐을 텐데 그거를 한번 히트코머처럼 집에 있었고요. 포기도 했고. 자, 제가 6개월 동안 설득을 했어요. 이게 의견 다툼도 상당히 있어요. 아빠가 왜 이렇게 자꾸 그렇다냐고. 사업만으로도 바쁘지만 최한국 대표는 최근 새로운 분야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거의 정업과 거의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결과 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됐을 텐데 그거를 한번 스마트 스토어 탄 계열로 만들면 되니까는 이 토양도 쓰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갓 서른인 최 대표를 포함한 10명의 청년들이 머리를 맞댄 곳. 이곳에서 농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립니다. 사실 이제 그 사무실 안에서는 농업을 했던 친구가 저 하나밖에 없고요.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들을 발굴을 해서 그 아이디어 있는 농업인들을 대한 제품을 개발해 주거나 창업 컨설팅을 해 주거나 그 농장을 브랜딩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표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공간 내 빠른 소통이 더 중요한 청년들이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부모님과 영농지원까지 괜찮은데 장단점은 굳이. 맞아요. 디자이너부터 프로그래머까지 모두 농업의 미래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시고 또한 이제 그 IT 쪽을 좀 인재를 고용해서 그쪽도 한번 개발 좀 넓혀 가보자, 사업을 좀 더 그쪽으로 더 넓혀 가보자 해서 저 먼저 스카우트 하셨고. 또 대표님도 좀 오픈마인드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런 꼰대의 성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소통하는 분위기? 재밌어요. 일도 재밌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대표님도 잘해주셔서 회사 밥도 맛있고요. 새로운 영역 개척도 중요하지만 최한국 대표의 본업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바이오차. 마시는 차가 아닌 비료의 일종입니다. 이게 바이오차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차는 100% 참나무 수수로 만들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토양에 넣어서 비료처럼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작물 생장을 촉진하고 친환경적이며 단가 대비 효과도 높다는 바이오차. 바이오차는 목재 부산물에 열을 가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커피콩을 뽑듯이 300도에서 400도 사이의 저온에서 반탄화를 시켜요. 일반 숯과 같이 탄소 덩어리가 아니라 반유기물 상태다 보니까 이게 토양에 들어갔을 때 이게 비료 역할도 하면서 유기물 역할을 하는 거죠. 바이오차에 대한 확신을 얻고 이를 대량 생산 공정으로 구체화하기까지 단 2년. 그렇다고 사업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최한국 대표는 장점이라는 거는 사업가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지런함, 순발력, 그리고 열정. 청년 우리 창업가들 제일 좋은 열정이거든요. 그 열정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열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려는 사업 창업 아이템이 있어서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대표가 가장 공들인 건 공장 설계.
숱한 연구의 증거들이 아직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는 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2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가 이제 이러한 그 실험 도구를 제작을 했어요. 제가 바이오차라는 물질을 찾고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를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여기에서 먼저 생산을 해보고 이 시제품을 가지고 시험 성적서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과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경쟁 업체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뭐 연구 논문을 본다거나 이걸 가지고 이제 지원 사업비를 받아야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거기에 많이 시간 할애를 드렸던 것 같아요. 거의 사무실에서 자다시피 살았고 되게 불규칙했던 것 같아요. 두세 시간 자기도 했고 어쩔 때는 너무 잠을 못 자서 하루 동안 계속 잔 적도 원료가 될 목재에 대한 실험부터 세 번의 모형을 거쳐 완성된 공장. 또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존 비료의 단점을 보완해줄 상품의 생산. 청춘으로 불태워낸 바이오차가 처음 쏟아지던 날 벅찬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바이오차가 처음 나온 순간 되게 짜릿하고 짜릿한 걸 떠나서 약간 곤두섰던 것 같아요. 모든 털이. 그러면서 해냈구나.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제품 이제 팔 수만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파는 방법만 찾으면은 되겠구나.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성취감의 전율이 있기까지 최한국 대표에게도 피할 수 없었던 청춘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만. 너무 힘들어서. 이미 한 번에 실패를 한 거네요. 그쵸. 실패를 했죠. 포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이를 제가 6개월 동안 설득을 했어요. 집사람도 왜 아들을 농사를 짓게 만들려고 하냐고 자꾸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또 먹거리도 생산을 하고 나무 농사를 지으면 나무 농사도 지어야 조경도 오고 우리 국토를 또 푸르게 할 것 아니냐. 그게 누군가는 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하면 어찌냐. 네가 아버지가 허던 끝들이니까 네가 하면 너보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쉽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이 농사를 아빠랑 같이 짓자. 그렇게 6개월을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나중에는 좀 들을막해요. 전공했던 상담 심리학을 그만두고 농업을 배우기 시작한 최한국 대표. 아버지의 나무 농사를 돕던 어느 날 번뜩이는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제 아버지랑 이런 작업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장가지가 이렇게 많이 쌓여요. 이제 저희 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6만 5천 평인데 또 다른 지역을 다 합하면 저 한 12만 평 정도 되는데 나오는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썩어 없을 때가 그냥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새로운 걸 부가가치를 창출해보자. 방치되고 사라질 운명이었던 부산물들. 아이디어에 열정이 더해져 부가가치가 됐고 올해는 상당액의 투자까지 유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만큼 책임감이 제가 강해졌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임감이 강해진 만큼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더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방황 끝에 만난 농업의 길. 결심이 선 최 대표는
이제 농업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전북사회시연합회 최한국 부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는 탄소 중립 교육과 홍보를 통해 탄소 저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선다. 탄소 중립, 화이팅! 바이오차 사업에 이어 농업 컨설팅으로 길을 확장한 최한국 대표. 이전에 없는 새로운 영역에서 그는 농업의 가치도 다시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진짜 막 수트를 입고 다니거나 이 사업하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인식 변화 진짜 존경받고 좀 더 사람들한테 아 멋있다 이 한마디 듣는 그런 직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니 블루오션. 혁신적인 청춘들과 함께 더 크게 성장할 한국 농업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한때 은둔형 외톨이에서 어엿한 대표가 되기까지 이 최한국 대표는 농업을 선택함으로써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한국 대표가 개발한 이 바이오차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미로까지 수출되고 있는데 적잖은 투자도 이뤄냈습니다. IT와 컨설팅을 접목시킨 농업은 블루오션입니다. 앞서 치유 농장에서 소개됐던 빅콘 서비스 역시 최한국 대표가 개발한 서비스인데요. 젊은 농업인들의 교류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해낸 것이죠. 소통은 더 많은 창조를 가능케 합니다. 갓서른 대표들도 꼭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이 있는데요. 바로 대학 시절 은사입니다. 모두 각자 일에 매진하느라 좀처럼 만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이 반가웠던 그 소통의 현장을 함께 봤습니다. 여기가 원등산이라고. 네네. 나는 저 근처에는 많이 왔는데 여기는 안 알아봤네. 저희 자주 와주세요. 아직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 저희 다수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지금 바다가 풍성하게 많이 열렸어요. 가장 많이 심하는 거 심어가지고 지금 냅뒀더니 진흙이 좀 컸어요. 이거 따보고 볼까? 아 진짜요? 오 저 다리겠다 이게. 아 네 여기서 훔치지 않을까요? 따라. 저희 지금 치유농장 조성한 지는 이제 제가 23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한 10년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 만나기 전에 그럼 치유농장을 먼저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약간 MT온 느낌이에요. 그러게. 여기 물이 되게 깨끗해가지고 막 가재랑도 산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가재가 있으면 진짜로 1급수인데? 내가 어릴 때 가재를 많이 잡았어, 나는. 이 집은 너무 약이라. 몇 년 사이, 대학 시절 총장님은 농촌진흥청장님이 됐고 눈에 띄던 제자들은 갓 서른에 벌써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특응작물학과 나왔고 그때 산림학과라 그러지 않나? 저희 특작과 나오고 산림조경학과도 나와가지고 네, 두 군데 했고 저는 이제 화학과 화학과 네, 조경 같이 할 때 같이 그때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는... 전북대학교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여튼 머리가 옛날에 더 높았는데 좀 낮아졌네. 학교 다닐 때마다 겸손해지고 있어요. 겸손해지고 있어요. 제가 많이 알려요. 약간 넘어갔어. 이들 꽃밭 죽는데. 제가 이제 군산에서 구아바 농사를 짓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확한 구아바잎을 마셔볼 수 있게끔 차를 준비해봤거든요. 이제 보통 이렇게 수확한 구아바잎을 구아바가 비염에 좋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아바잎은 비염, 그러니까 면역 개선과 혈당 상승 억제라고 해서 당뇨 예방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 구아바 잎은 올해 겨울에 수확된 거였고요. 건조를 해서 일반 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향이 너무, 네, 향도 그윽하고요. 네. 네, 끝맛이 은근 민트 향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유한 그게 있네. 질리지도 않고. 첫 맛은 약간 단데 끝에가 민트 향이 나는 거죠. 지금 그런 복합적인 향, 단맛도 나고 말했듯이 민트 향도 나고 해서 이것도 한번 매력에 빠지게 되면은 또 단골 손님들이 많거든요. 그 옛날에는 차 한잔 합시다 그러다가 요즘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구아바 그러면 참 먹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좋겠는데. 되게 청장님이 드시기에는 맛은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자기들은 둘이 나눠 먹고 나머지는 하나 나눠 먹고. 다른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끝맛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거 하나당 이파리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즐길 때는 물 1리터에 잎 약 한 장에서 두 장 정도를 넣고 끓이면 되거든요. 안 물에 먹고 또 두 번 끓여먹고 집에서도 항상 끓여먹고 있어요. 아, 저기 뒤쪽에 있는 게 네. 구아바 잎이. 그래서 이 구아바는 약 한 살이 된 구아바고요. 그럼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말리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수작으로 말 수 있는 기계를 다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말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다 링을 끼워가지고 말아서 건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몰라서 그러는데 구아바는 또 잎도 활용하는데 또 다른 부분도 활용하나요? 특히나 구아바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이 지나가는 늦여름부터 과일 나오기 시작하는데 과일의 당도도 약 12브릭스 이상으로서 상당히 맛있거든요. 또 신기한 게 구아바가 좀 국내에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거든요. 되게 아열대 쪽에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아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토착화가 되었고요. 특히나 제가 이 준비하고 있는 이 구아바 기형골드 1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장에서 직접 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구아바에 대한 연구도 했을 뿐더러 앞으로 구아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구아바를 갖다가 힐링한 거 하는데 좀 하면 좋겠다. 네, 접목하면 참 좋을 것 아마 네.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나 구아바가 농진청에서 정해놓은 공기 정화 식물 중에도 속하고 있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힐링팜에서도 할 수 그러게. 있도록 네. 네, 좀 도와주세요. 저희 수영카페 네. 손님들이 오시면 참 좋아하실 그러게. 것 같아요. 저희가 꼭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린 게 아니고 이쪽에서 도움을 주는 거구만. 이쪽에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활용해 주세요. 네. 네. 여기는 어떻게 좀 그냥 홍보 차원에서도 좀 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카페 오픈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준비는 1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치유농업법이 이제 3월 25일자로 됐으니까 네. 그게 또 진흥청에서도 치유농업 추진단을 또 발족을 시켰거든요. 네. 여기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인데스를 통해서도 좀 네. 알아볼 수 있겠네요. 학교에서나 이제 청에서나 이제 저는 사실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진짜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청에서 연구했던 그 바이오차 가지고 이제 특허 기술을 이제 국외 특허로 올려주셔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또 신제품도 만들어보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내가 안 그래도 아침에 이제 학대 간부회 때 진흥청이 그 특허 중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에서 50% 이상이 진흥청이 갖고 있거든요. 그걸 좀 분류를 해가지고 이 청년 농업인들한테 이게 좀 준수해가지고 좀 실용화할 수 있는 또 특허, 그 다음에 또 산업체 이전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또 그걸 줄 수 있는 거, 이득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분류를 좀 많이 해봐라. 이게 여러 가지 특허들이 많은데 아까운 그 특허들이 사장되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 특허를 가지고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하여튼 바이오차도 앞으로 요즘 뜨는 거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뭐 핵심이니까요. 역시나. 네, 그래요. 그 만드는 데에 대해서 뭐 톤당 얼마씩 국가에서 보조금도 지금 만든 것도 있고 하니까. 재단에서도 한번 이렇게 또 알려주시려고 오셨더라고요. 친절하게 공부도 할 게 많아져가지고. 항상 응원해야 됐어요. 그래. 경진청을 응원하고 있어요. 조금 더 빠른 네. 발전이 될 수 있어요. 또 요즘에 진흥청에서는 또 청년 농업인을 위한 뭐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청년 농업 육성 팀을 이제 구성을 해 본래 일을 이제 별도로 내가 작년도에 오자 말자 1만 명 청년 농업인들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일단 개발했는데 진흥청에 오자 말자 내가 이제 그거를 플랫폼을 만들어라 각 시군에 또
도에, 시도에, 그다음에 유통공사, 또 농어촌 공사, 뭐 또 농식품부, 농진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뭔지를 다 플랫폼에 올리고, 그다음에 지능청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과 특허가 어떤 것들인지 또 올리고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냥 그러지 말고 또 아, 이거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 이거 다른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능청에 자꾸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하고 지능청에서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된 결과들을 현장에 또 접목시켜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순수한 구조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토대가 됐습니다. 농업의 전망이 밝다지만 경험도 정보도 없는 이들에겐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인 정보 시스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도 정말 농업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라든지 또 어떤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부터 나중에 어떤 기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 농촌으로 유입되시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한 11월부터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라는 큰 난관을 만나게 된 청년들. 치유 농장에도 그 여파가 적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체험객들이 원래 좀 많았었는데 이제 반절 정도 줄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끼리 이제 저희 또 앱이 또 개발이 돼가지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 이제 스마트 기술에 스토리텔링을 더해 비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목목이네. 네, 지금 저희가 사냥도 있고 이제 개도 있고 돼지도 있거든요. 저기 이제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질 수 있게 이렇게 가만히 도망가지 않고 밥 물어요? 물지 않습니다. 네. 공주예요? 네, 공주고요. 저희가 옹주예요. 옹주. 네, 돼지들이 좀 똑똑한 걸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본래 이렇게 그 예상 자료가 올라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원하시는 이제 원하는 장면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0.700 천천히 진행하기도 하고 빨리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모두 아시나요? 이번에 만나볼 새로운 시도가 가능했던 건 만남과 소통 덕분이었습니다. 비콘 서비스만 해도 치유농장 부부 대표와 최한국 대표의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젊은이들 아이디어하고 시대 상황들이 급변할 때는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이제 바이오차는 사실 이런 목재 부산물을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하는데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사업비도 이제 지원해주시고 많이 이제 홍보 마케팅도 해주셔가지고 올해 이제 해외 수출을 에콰도르에 이제 2건 정도 이제 수출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매출액도 한 10억 이상 이제 받게 돼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앞으로 바이오차는 이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 기후 변화에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이라고 그러니까 네. 바이오차가 사실 이제 한농대를 졸업하고 이제 바로 창업을 했던 이유가 아버님과 이제 후계농을 하는 것도 좋았는데 후계농보다 제가 이제 한번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인정받기 위해서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창업을 했던 것 같고. 이 창업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으로서의 제 꿈은 아, 너 진짜 도움 된다. 너 진짜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야. 이 한마디 듣는 게 정말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이 말 듣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마음가짐부터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드리자 나누자라는 사명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는 회복되는 마음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과 복지가 정말 결합된 형태인 그런 역할이 된다면 농촌도 조금 더 활력도 있을 수 있고 침체되는 공간이 아니라 공익적인 면도 우리가 농업에서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듣고 싶은 말이라고 그러지 제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고 만약에 감명을 받고 뭐 감동을 받고 감사함을 느끼면 저는 그거에 따라서 또 감사하고 상대방이 저로 인해서 뭔가를 얻었다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후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라고 문득 깨닫게 되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농사를 짓고 있는 나로서는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농업인으로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저의 마지막 목표인데요. 우리 농산물을 먹음으로써 내가 먹는 거에 대한 걱정, 특히나 소비자들은 많은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있거든요. 우리가 키운 농산물들을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누구나 다 건강해지고 그럼으로써 좀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농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찾은 질문과 답, 스승의 마음도 여느 때와 다릅니다. 소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청년 농업인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청년 농업인들과 만남이 상당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다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기가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자들이 들어오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농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농촌진흥청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미래에는 어느 산업보다도 앞서 나가고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산업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갓서른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성세대와의 소통인데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기회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와 열정 가득한 청년 대표들. 이들의 만남과 소통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희망을 봅니다.